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하고 지극한 정성을 고스란히 담은 장교탕입니다. 한식의 대가 윤인자 교수의 약초 개선. 선조들이 예부터 먹으며 몸과 병을 다스려온 약초와 보양 음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아온 토종닭을 양념에 쪄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천궁,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인 환기. 오늘의 주인공 토종닭은 물론 여기에 정력에 좋은 장어와 바다의 우유, 전복까지 준비하면 약초 개선 주세료 준비 완료. 토종닭 살코기와 장어, 전복은 얇게 손질한 후 가시오가 피주를 뿌려주는데요. 장어, 전복. 간 해독도 하고요. 간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얇게 편 토종닭 살코기 위에 당귀 잎을 올리고 장어와 전복을 올려주고요. 돌돌 말아줍니다. 이건 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음식 용실로 꽁꽁 매주고 프라이팬 위에서 구워줍니다. 저렇게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지져내면 안에 있는 장어의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굳이 이렇게 따로 식용유를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장, 가시오가 피주, 꿀, 물을 넣어 충분히 풀어준 후에 구기자, 감초 등의 약초를 넣고 실로 동여맨 토종닭 살코기를 20분 정도 졸여주는데요. 실을 모두 풀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한 조각에 토종닭 살코기를 조리고 남은 양념을 위에 살짝 얹어주면 일단 전복, 장어 다 들어가요. 최고의 보양식 약초 개선이 완성됩니다. 귀한 손님과 먹으면 더없이 좋을 장교탕까지. 명품 토종닭으로 만드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우리나라 이 토종닭이요, 이렇게 근사한 음식으로 탄생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참 멋지네요. 한약재 향뿐만 아니라 맛까지도 은은하게 입맛에 느껴지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고. 네. 정말 부드러워서 목에서 스르르 넘어가요, 국물이. 그 참깨 고소한 맛이 일반 같아지고.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명품 토종닭으로요, 올 가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최고의 식재료를 찾는 맛의 품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민족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명품 토종닭으로 만든 최고의 요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식탁에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가 오는 날에야 잡았다는 그 토종닭, 명품 토종닭이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신랑이 왔던 날에도 잡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그 요리요. 과정부터 재료, 그리고 이름까지도 굉장히 고품격이 느껴져요. 네. 약초개선, 장교탕. 네. 저희 집에도 그 허약해진 분이 계신데 환절기에 한 마리 잡아주세요. 해드리세요. 네. 네. 제 닭은 제가 잡아먹도록. 그럼요. 제 건강 제가 지켜야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 정보 고!